언론 보도도 그걸 정리해서 해야 되죠. 네. 아무도 안 하죠. 여기에 지금 전 맹점인데. 국민의 에너지와 스트레스가 받고 있는 보도들의 행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죠? 네, 뭔 그럼 두 분이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과연, 과연 누가 그럴까? 태반입니다. 허위매물 신고제로 요 마무리 짓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허위매물 신고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네. 매매 물건에 신고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전세는 신고제가 없잖아요. 있으면서 없는 거예요. 네. 그냥 확정일자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네.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를 만약에 부동산 또 주인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네, 부동산 있어요.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신고가로. 네. 그러면 신고하지 말래도 하겠죠. 네. 그래야 뭐가 다 좋아지잖아요. 네. 부대적인 사업부터 네. 수수료부터. 근데 그게 진짜 신고한 게 진짜 계약한 거냐를 누가 판단해요? 아무도 모르죠. 구청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계약자와 뭐, 세입자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죠. 세입자가 아. 신고를 하면 그냥 받기만 하지 구청에서 할게 없어요. 그렇죠. 한지 안 한지 가서 뭐 계좌가 왔다 갔다 모르잖아요. 전입신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전입신고 안 할 수도 있고. 전입신고를 구청에서 확인 안 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준 것만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아, 이런 얘기하면 좀 세지만.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부동산 사업이 잘 안 돼요. 네. 아, 이거 미치겠어. 좀. 뭐, 주인은 또 빨리 팔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 그냥 신고가라도 치자. 아, 예. 그러면 이제 가짜 써요, 하나. 예를 들어서.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지금 5억의 시세인데, 전세가 3억의 시세인데, 4억짜리 치자, 좀 과감하게. 썼어요. 네. 아, 썼어요. 예, 예. 그러니까 너, 아, 죄송해요. 너라 하면 안 되죠. 소장님, 우리 집에 저 전입신고 하세요. 네. 네? 전입 확정일자 받는 식으로 더 완벽하게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없이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쓰기만 했어. 신고만 했어. 와. 그러면 그 4억이 뜨잖아요. 네. 돈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요. 아니죠. 확인할 방법이 여기서 없지. 결정적인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잔금 날짜가 3개월 뒤야. 네. 3개월 뒤에 해지하자 그래요. 소장님 해지합시다. 아. 안 해지하니까.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없어지는 거는? 그럼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죠. 네. 언론 보도도 그걸 정리해서 해야 되죠. 네. 아무도 안 하죠. 여기에 지금 전 국민의 에너지와 스트레스가 받고 있는 보도들의 행태가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럼 이해되셨죠? 네, 뭔 말인지 그럼 두 분이 알겠어요. 이해되셨으면 네. 과연 누가 그럴까? 태반입니다. 그거를 와. 저도 좀 방법은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거두절미하고 계좌추적권만 교통부에 줘라. 이제 하나도 못합니다. 왜? 돈 오간 게 없잖아요. 네. 그럼 암만 친하지만 돈 3천 줬는데 이분이 이사 가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요. 네. 그런 나쁜 짓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되잖아요. 그냥 그 권한만 갖고 있어도. 그러네. 그죠? 호랑이가 저쪽에 있는데 펜슬 쳐놓으면 끝나거잖아요. 그 4억짜리 전세면 4천만 원은 입금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렇죠. 10%. 그렇죠. 그럼 마음 변하고 그래, 날라버리면 그게. 그래서 제가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다. 다 필요 없고 오. 허위 매물 신고제하고 계좌추적권만 있으면 그냥 네. 끝난 얘기예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라 그래도 안 돼.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그런 행위가 있을 때 포상금을 5억짜리 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유, 그러면 다 잡히겠네요. 아, 포상금은 5억? 네네. 그러면 아군이었던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자끼리도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관료분들이나 정책에 입관하신 분들이 네. 제가 말한 게 되게 단순하고 우스운 것 같지만 아니요.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오해도 받잖아요. 부동산 네. 가격이 올라야 세금이 오르고 이런 오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드린 말씀들이 답을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드렸다고 봐요. 그래서 허위 매물도 대항할 힘이 없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국토교통부에서 총합을 하는데 신고제에 대해서 매매 같은 거 있잖아요. 신고를 해요. 해지를 했어. 그럼 그거를 각 언론사나 이쪽에 보도 정정 보도를 하거나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그걸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고 제가 그래서 토지 이 방송을 또 혹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혜미 장관님 보시겠지만 네. 아, 장관님 보세요? 네. 아, 그러면 확실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죠. 그냥 몇 사람만 한 5사람, 10사람만 있어도 기본적인 틀만 던져줘도 시장에서는 받아들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라도 아, 이건 하면 안 되겠다. 공인중개사분들도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면서도 그쵸. 아, 이게 좀 미안한데 이런 마음 다 한편에 있어요. 우리 민족이 착하니까. 근데 그거를 하게 놔둔 거잖아요, 지금. 네.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거래운송을 만들려고 뭐 절차 받고 법 받고 이러느니 그냥 법조항 하나 바꾸면 돼요. 국무회의에서. 그렇죠? 그거는 뭐 윗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아 이거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 있나 보자. 그래서 타당성 있다 그러면 시행령 바꾸는 건 그냥 한 달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국무회의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시행령하고 뭐 규칙은 국무회의에서 사인만 하면 그렇죠. 되니까 대통령만 사인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라면 그리고 이제 김현미 장관님이 저 부동산을 저처럼 30년을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 하신지 알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전문가 수준에 많이 오셨어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커넥션이나 카테고리나 이런 연쇄성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좀 커리어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신 거예요. 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정책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관료들이 뒷받침을 못한 것 같고 엑스맨이 있다고 판단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뭐 여기 우리 저 시사탑에서 제가 말씀 또 올리자면 거래분석원보다 계좌추적권 조항 하나만 그거 바꿔도 그 자체로 이미 많은 게 정리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거래분석원이 2,000명 규모로 메모드급으로 만든다고 해서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네. 자리 차지하려는 그걸 뭐라 그러죠? 한자로 뭐 옥상 뭐라는 거예요? 네, 옥상 뭐라 네. 그거 하는 짓거리 수준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 진짜 마음이 있다라면 그냥 토지 정책과 밑에 그 직원을 지금 불법 대응반이 토지 정책과 그쪽에 그 하시거든요. 15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4분이죠. 14분. 거기서 14분도 다 안 해요. 14분 중에 원래 하시던 일 있잖아요. 네. 원래 하시던 일 하는 분 빼면 실제로 하시는 분 4분이 5명밖에 없어요. 네. 그분은 원래 하던 일을 다 지킨 게 아니에요. 하면서 그리고 또 계좌 추적권이 없으니까 이상 거래가 발견이 돼도 정리해서 국세청 주고 행안부 주고 금감원 주고 다 올 때까지도 기다려야 돼. 이게 무슨 뭐 이 전산 시대의 4차 산업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잊어먹어 또.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토부 아닐까요? 네, 국토부 장관님 얘기하고 그러면 얘기하면 밑에 누가 해야 돼요? 차관님이 해야 되죠. 차관님. 차관님이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시기 전에 제가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전문가들을 공청회 갖고 안 하잖아요. 공청회. 지들끼리 앉아서 책상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나온 게 그럴듯한데 보면 빵꾸들이 나 있잖아요. 이런 게 계속돼서 제가 타방송에서도 엑스맨이 있는 것 같다. 정부 안에. 네. 뭐 박선호 차관은 박근혜 때부터 이명박도 계속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왜 계속 있었지? 아니 김현미 장관님이 그분이 다음 수장이 돼야 된다는 말을 했다는 기사가 또 있어요. 그분이 다음 수장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토부의 다음 그 리더 장관이 돼야 된다. 저는 제가 된 말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기사 잠깐 아까 나왔었거든요. 심각하네. 그러면 그건 제가 여기 정부 관계자분들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진짜 그건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그분이 만약에 진짜 우리 저 뭐 그런 뭐 진짜냐 서민을 위해서 정책 방향이 갔다라면 인터넷에서 잠깐 본 거라서 갔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아니고 확인 검증을 안 했잖아요 아직 그동안 정책 쪽에서 빵꾸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빵꾸난 많고. 거를 시장이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계속 빈틈을 노리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고 맞습니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없게끔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죠. 박선호 차관님은 그 정도 아실 뿐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방치자 내보냈을까? 만약에 제가 박선호 차관님이라도 실거주 계약갱신권 예외조항을 넣으면 시장이 이렇게 될 건 누구나 알아요. 이건 막았을 거예요. 제가 차관이라면. 그냥 보세요. 옛날에 1년에서 2년으로 바꿀 때도 비소급, 지금은 소급적이에요. 비소급인데도 1년에서 2년으로 딱 했지. 뭐 그 1년에서 1년 가는 거를 지금처럼 예외조항을 뒀나요? 안 뒀잖아요. 네. 깔끔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볼게요. 자, 그냥 4년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외조항 없어요. 네. 무슨 난리가 나요? 2년 없죠. 늦게 들어오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걸 왜 굳이 넣었을까요? 이 난리가 나죠. 그 시장에서 난리가 나가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너무 제가 안 좋은 기분 나쁜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면 정말 경악할 어떤 공인중개사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들의 행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 때문에 뭐 아 제가 말이 이제 꼬일라 그러니까 여기서 끊고 제가 그러면 질문 좀 드리면 그 잠깐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들이 경제지나 아니면 조중동 뭐 이런 네. 인터뷰를 할 때 부동산 업자들과 항상 보면 뭐 인터뷰를 하고 얼굴 가리고 이런 뭐 시장 얘기를 하는데 얼굴 못 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아까 잠깐 우리 교수님한테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 그 각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나리오 제가 하는 것도 추측인데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시고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아는 추측과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픽사하면 또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합리적인 의심은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조중동이나 경제지에서 인터뷰를 하면 네, 맞습니다. 부동산 인터뷰를 할 경우에 하나같이 똑같은 뉘앙스의 예, 패턴도 똑같고, 그런 말들이 나오나 네, 맞습니다. 시나리오가 있다. 네, 맞습니다. 아... 있을 것이다 라고 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거래 분석원을 둬야 된다. 네. 분석원을 못 두면 그냥 불법 대응반 이런 거 말고 전문가들이 딱딱 집어서 계좌 추적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거의 잡힐 것이다. 포상금까지 있으면 다 잡힌다. 진짜 포상금 있으면 대박이겠다. 끝나죠. 네. 정리되죠.